캐리 복학 2회 13 먼저 등장할 단어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닫고. 자, 만지다 또는 감동시키다. 터치. 터치, 그렇죠. T C H 그렇죠. 무슨 시죠? 하다시죠. 오케이. 두 또는 더즈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더즈가 들어가게 되면 취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ES를 붙이게 됩니다. 취 소리는 ES. 계속해서 졸림. Sleepy. S. Sleepy. 그렇죠. 이번엔 무슨 시죠? 어떤 시입니다. 얘도 어떤 시고요. 얘도 어떤 시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하다시 또는 무엇 이름시. 하다시로 쓰일 때도 있고 이름시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목말은 Thirsty. thirsty. T. STY. Very good. 훌륭합니다. 오케이. 페리 스펠링이 엄청 늘었어. 선생님 또 뿌듯해요. 계속해서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Hungry. H HUNGRY. 그렇죠. 훌륭합니다. Hungry. 어떤 시? 계속해서 Here. 그렇죠. H H 그렇죠. 하다시 here. 그다음 feel feel. 그렇죠. 하다시 feel. 그다음 sad sad. 그렇죠. 어떤 시 sad? angry그렇죠. 그래서 angry가 됐죠. 어떤 시 angry. 그다음 look. look. 그렇죠. 하다시로도 쓰이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름시로 무엇 모습 표정 이름시로도 쓰입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가서 맛이 나다 맛 T로 시작하는데요. 힌트. taste. 그렇지. taste. T.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하다시 또는 이름시 테이스트.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문장에 나올 건데요. 단어 선생님이 약간만 도움 줬으니까 이 정도 맞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해리 할 거. 오케이, 그래서 기분을 묻고 답하는 게 주였습니다. How do you feel? 그래서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오케이, 그래서 feel이 하다시니까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있던 두가 이렇게 do you를 만들고 있습니다. do you 뒤에 하다시 와서 how do you feel? 기분 어떤 기분이야? 오케이, 그랬더니 I feel sad. I feel sad. I feel sad.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How do you feel? 그렇죠. 그래서 sad가 슬픈이니까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how가 돼서 궁금할 때, 이게 궁금할 때 how가 됐고, 이 속에 있던 두가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물어야 되니까 how do you feel? I feel sad. 오케이, 기분 묻고 답하기였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그랬더니 이번에는 I feel hungry. 그래서 feel 뒤에 계속해서 어떤 시가 나오고 있죠. I feel hungry. I feel hungry. 그래서 계속 어떤 시가 나오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계속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ow do you feel? 기분 어때?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그랬더니 I feel sleepy. I feel sleepy. sleepy 또 어떤 시고요. I feel sleepy. 계속해서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그랬더니 I feel angry. I feel angry. I feel angry. 오케이, 계속해서 How do you How feel? do you feel? How do you feel? 그랬더니 I feel thirsty. I feel thirsty. 자, 그래서 만약에 조금 바꿔서
자, 너는 어떤 기분이니를 다시 보면 너는 how do you feel 이었죠. How do you feel? 근데 그녀는 어떤 기분이니 하고 싶으면 여기에 일단 뭐가 뭐로 바꿔? you가 she로 바뀌면 따라서 바뀌는 게 do. 그렇죠. do를 does.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어떤 기분이니? How does she feel?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녀가 어떤 기분이 하고 그녀가 뭐 될 거 없네. 그녀가 배고프다 하고 싶으면 she she feels 그렇죠. she feels hungry. 아이고야. hungry. 오케이. 자,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네요. 하다시 들어 있을 때 이 대답 보고 싶으면 하운데 연엔 도어즈가 들어있으니까 how does she feel 했다는 거 배웠습니다. Excellent. 훌륭합니다.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이네요. 그리고 응용했는 것도 잘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